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도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는 다시 불거진 동부권 소외론 관련해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뗀 지난 2021년 10월. 기공식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는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지역이라 추켜세우며 새로운 조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동부권의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전라남도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김 지사의 약속은 공연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동부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기관의 고객들 좀 내봐야죠. 상당히 불만이 저 동부권에서 많이 터져나오니까요. 여기서는 다 못 받는다고 하고 있죠. 논란이 확산하자 전라남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불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산림국을 쪼개 부서 개수 맞추기에 급급했고 행정 수요가 많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동부권의 핵심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약 내용이라도 지켜질 것을 믿고 도지사님을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은 공약과 다른 겁니다. 관광의 중심지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조직들이 좀 전향적으로 와서. 조직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한 전라남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번 불거진 동부권 소외론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동부지역본부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남 동부권은 도민의 47%가 거주하고 산업단지 생산시설의 89%를 차지하는 곳이지만 이번 개편안 내용에는 지역이 요구했던 비전과 핵심 부서가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정책이 중요하지만 전라남도는 동부권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데 너무나도 소홀했다며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섬 주민들에게 매표일을 대신 보게 해놓고 매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며칠간 화물 운송을 못하게 하는 횡포까지 일삼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초도 여객선 터미널이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주민 가운데 가장 바쁜 건 섬마을 이장. 1시간 전부터 나와 승선권을 일일이 끊어줍니다. 매표소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열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의 이유는 매표 수수료입니다. 검은도를 제외한 손죽도와 초도 등 이장들은 매표소 직원 일을 대신하는 대가로 여객 선사로부터 표값의 7%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매달 50만 원가량을 받아 마을 운영비로 사용해왔는데 올해 들어 선사 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받아온 매표 수수료를 선사가 갑자기 지급 중단했다며 항의합니다. 고용을 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동네에다 맡겨놓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사에서 그 뭐 우리 관행적으로 준 그 매표 수수료도 안 주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생필품 등 화물 운송까지 중단하는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당 여객선사는 회계상 매표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분이 없어 지급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드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명분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된 19일 선사는 연체된 매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 주민들이 전남도가 찬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가 하면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청사 내에서의 군공항 이전 찬성 집회를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로비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집회. 집회가 금지된 청사 내에서 현수막을 편 10여 명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 달여간 신고를 하고 전남도청 밖에서 집회를 이어온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전라남도가 찬성 측의 집회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전라남도는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주민들에게도 전남도청 로비를 내줬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에서 찬성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성명서를 발표한 모임 측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온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가 군공항 무안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무안군이 추진하려 한 핵심 사업마저 보류하자 무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투비행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민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도 줄 수 없다라고 도지사가 사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청사 내 로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집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 조장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광양국가산단과 연계해 순천 율촌일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을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광양산단을 거점으로 앞으로 3년간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 39개 사업 6,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후 공간을 재정비하고 복합문화거리를 만드는 등 정주여건까지 함께 개선해 지역 인재가 정착하는 신산업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는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나라별 특성을 살린 12곳의 국가정원이 있는데요. 박람회 개최를 맞아 기존과는 다르게 꾸민 세계정원의 모습을 강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풍차 옆 튤립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해 꾸민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10년 전 박람회에 비해 면적은 2배 넓어졌고 튤립 모양의 조경 방식도 새로 적용해 더 화사해졌습니다. 또 다른 세계 정원 중 하나인 튀르키예 정원. 튀르키예가 네덜란드보다 먼저 튤립을 길렀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해 이곳도 튤립 군락을 넓혔습니다. 튤립이 독특한 양식의 건물과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가 풍겨나옵니다. 네덜란드 가서 꼭 튤립이랑 지금 계절이니까 사진을 꼭 찍고 와야 되겠다. 이제 차차 이제 둘러보려고 하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박람회를 맞아 기존의 세계정원도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원은 궁정의 분위기를 살린 회랑과 분수대를 새로 설치해 웅장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을 딴 영국 정원은 기존의 정원 출입로에 있던 계단을 없애 몸이 불편해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원과 프랑스 정원 등 다른 정원들도 조경을 변경하고 꽃식재를 확대했습니다. 꽃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저기 바위에도 올라갔어요. 상큼해져요. 왜 상큼해져요? 네?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각 나라의 개성을 살린 세계 정원들이 10년 만에 다시 열린 정원 박람회를 맞아 새 단장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의 올해 주 행사 장소와 통제형 길놀이 구간이 변경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전남 대표 축제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를 시민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행사장을 기존 중앙동 일원에서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형 길놀이도 인파관리를 위해 중앙 쇼핑센터에서 출발해 이순신 광장과 여수경찰서를 거쳐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변경된 구간에서 처음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거문도 등대 체험형 숙소가 다음 달 2일부터 재개방됩니다. 거문도 등대 체험형 숙소는 해상교통안전의식 함양과 해양문화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해수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시설입니다. 이번 숙소 개방으로 1일 숙소 체험을 원하는 가족들은 이용 희망일 2주 전에 여수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 벼룩시장이 다음 달 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장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거북선 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시민 누구나 중고 의류와 도서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행사 후 물품과 수익금 기부도 가능합니다. 여수 벼룩시장은 7, 8월을 제외하고 오는 11월까지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무한 갯벌이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무한 갯벌은 2001년 전국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지역 1호로 지정돼 250종의 저서생물과 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알락꼬리마 도요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갯벌 생태 관광지입니다. 무안군은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무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RE100에 가입하는 등 재생에너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 구매 계약 송전 이용요금 차등제 등의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어겨서 단속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연이어 빠른 귀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